이 친구가? 자네가 나한테 무슨 교수 자리 맡겨놨어?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. 백도 실력이다. 물론 압니다. 그럼 다음엔 또 누굽니까? 장관 사위? 병원장 조카? 적어도 셋 중에 한 번은 실력이 백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네 번째 기회는 필요 없는 모양이야, 강선생. 과장님! 아, 김 교수. 저 우리 얘기는 끝났으니까 강선생한테 방송권 인수인계 해주고 박 교수 방으로 오라고. 박 교수 차로 함께 움직이자고. 네, 바로 가겠습니다. 과장님! 야! 너 내일 나 대신 방송 땜빵 좀 해줘야겠다. 난 교수님들이 저녁같이 하자시네. 지금 나보고 네 땜빵을 하라고? 해야지 그럼. 교수가라면 하는 거잖아 원래. 생방송이니까 괜히 실수하지 말고 달달 외워서 나가. 이거 우리 병원에서 돈 많이 쓴 PPL이야. 못하겠다면 어쩔 건데? 못해봐 그럼. 어떻게 되나 알게 되겠네. 저녁은 오늘 먹고 방송은 내일인데 그걸 왜 해 내가? 야, 나 오늘 술 마시잖아. 교수 임용 축하지. 내일 일찍 어떻게 일어나냐? 아, 이거 진짜 못됐네. 안 부끄럽니? 안 쪽팔려? 그래 뭐 인정. 근데 난 쪽팔리고 교수라도 됐지. 난 쪽팔리고 아무것도 안 됐네. 나쁜 년. 뭐? 들었잖아. 나쁜 년이라고 너. 네 손에 맡겨질 환자들이 불쌍하다. 너 그만 까불어. 야, 네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 아니야. 나 그게 더 되게 빡치네. 아이씨. 아, 너. 야, 아, 너 이게. 너. 야, 너. 너. 너부터 나. 빨리 나. 아, 너 내가 무슨 수리 써서 교수 못 들어가는 거야. 너 미쳤어? 빨리 나. 아, 너부터 나. 나. 네가 진짜. 야. 니들은 무슨 머리끄댕이를 왜 화장실에서 잡아? 와, 얼른! 어? 나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쳤나봐요. 요즘 액수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부정맥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11일드 EKG를 그렇게 하면 부정맥 소견이 있는 환자 KBS